고기 진짜 많이 넣었네. 우와. 야, 진짜 가서 보고 싶은데. 얘들아, 뭐 잡아? 뭐 잡니? 물고기 잡으려고? 얘들아, 물고기 잡았어? 무슨 물고기 잡았어? 어떤 작은 거? 어디 봐봐. 엄청 작아요. 어, 잡았네. 아유, 어머니 뭐 잡으세요? 에? 아, 막 들어가 보고 싶네. 아유, 옷벌일 텐데. 야, 진짜 가서 보고 싶은데. 저긴가 보다. 저 뭐라리지? 저 인천에서 강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, 아이, 뭐라리더라. 아우, 생각이 안 나. 강화에서 곤쟁이젓이라는데, 곤쟁이젓. 맞죠? 아, 내가 맞췄다. 나 이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. 그물로 잡는 건 봤지만, 지금 물이 나가는 시간대에요.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다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, 여기서 곤쟁이, 그러니까 인천 광화에서는 이제 아주 작은 새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곤쟁이를 그물로 잡지 않고 뜰채 같이 생긴 거, 모기장 뜰채 같은 거, 그걸 가지고 여기 어머니들이 잡으시네요, 보니까. 아, 그쪽에서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, 그런 광경은. 아, 이곳은 또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. 대한척이 들어오네. 지난번에 여기서 여자분이 배를 끌고 나가던데, 그분 아닌가? 딱 보니까 그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, 여자분이요? 어우, 배 멋지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대학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. 사장님, 여기는, 네, 만약에 여기 깊이 한 이 정도면 얼마 나와요, 여기? 여기요? 네. 여기 제일, 그래도 물이 여기 제일 있는 데인데. 2m 나와요? 2m요? 2m. 여기 투망지라면 뭐가 나올까요? 그렇죠. 광어 같은 거 없을까? 지난번에 나 저기서 광어 한 마리 잡으려다가 뜰채로, 아, 바닥에 있더라고요. 보이더라고요, 옆에. 그런 거 보면 양식장에서 탈출한 건가? 어떻게 될 거야? 여기 양식장 없는데. 없어요? 그럼 뭐 자연산인데. 예. 야. 여기 양식장 없어요. 그러면 바닥에 밑걸림은 없죠? 여기요? 예. 네. 여기 다 뻘밭인데. 아, 그러면은 투망질에도 걸리진 않겠네. 뭐 걸리면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서, 네, 건져야지. 아. 여기 다 뻘밭입니다, 뻘밭. 어, 준학 하셨어요? 아, 준학 갔다 왔는데요. 잡으셨어요? 아유, 못 잡았어요. 지금 약간 첨물 상황 아니에요? 물이? 아, 지금 들어오는 시간인가요? 아니, 물 아니야, 아직도 빠져. 빠지고 있어요. 빠지긴 빠지는데, 빠지는 게 약해진 걸로 보면 한 시간 내로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? 네, 지금 하는 거 보니까. 네. 아, 이걸로 잡으시는구나, 이 새우로. 아, 따끔한 말 잡고. 새우가 그러겠지. 아, 근데 민어는 얼마 봤어? 아, 그럼 1m짜리. 1m 넘겠더라. 우리 저 미남 사장님, 이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이따 그러니까, 근데 제가 가지를 못하고. 아, 지금 이제 궁금해가지고. 오, 이렇게. 어, 저기 장어가 보일 듯 말 듯 하네. 아, 간잼이구나, 저거.
단점이구나. 진짜 많이 노네. 우와, 생생하게 저 도는 모습. 숭어 옆구리가 다 생생하게 보이는데, 지금 투망 던지려고 온 거 아닌데 저걸 보니까 장타로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장타로. 그물이 비록 다 찢어졌어도 몇 마리는 그냥 걸려들 거예요. 아, 지금 이거 숭어 잡으려고 온 거 아닌데 제가 지나가다가 궁금하잖아. 숭어 노는 것도 보려고. 근데 가까스레 들고 올라왔네. 아, 아이씨, 어묵어. 야, 사실은 지금 숭어 전용 투망으로 던져서 그렇지, 난 지금 저 병심 투망을 가져온 줄 알아서 차에 안 실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던졌는데 빠져나갈 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병심 투망으로 던졌으면 쟤네들 도망가기 전에 여기서 비거리가 나오는 거리라서 그렇게 던졌으면 큰 것들을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이제 큰 거 잡은 거 같이 잡혔으니까. 어쨌든 재밌게 잡았네요. 아, 네? 말이 쓰노? 잘 못 믿어. 어? 해보진 않았어. 와, 여기 뭐야? 여기도 두 마리 위에도 있네. 아우, 저거 이거 언제 다듬냐 저거 또? 오늘 일할 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. 아우,
안녕하세요.